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오늘 증시 강한 반등의 시작일까요? 오늘의 일단은 뭐 오늘까지는 일단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분위기 이어나길 바라며 오늘의 시황 정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1.3% 상승, 코스닥은 3% 상승으로 야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락보다 상승 종목도 더 많았고 마침 또 오늘은 많이 하락한 애들이 또 크게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리분들이 만족할 만한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쭉쭉 올라와서 21선 회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3% 상승하면서 이때까지는 21선에 뭔가 대롱대롱 걸리셔서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살짝 올라온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중요할 때 상승해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했다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한 번 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추세적 반등이 시작인지는 모르겠으나 알테오젠이 13%나 급등하면서 그래도 코스닥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동을 보겠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은 포화권, 그리고 기관이 오늘은 매수의 주역이었고요. 연기금 또 500억이나 매수했네요. 그 전에는 열심히 매수하다가 최근 또 코스피가 꽤나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매수세를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였다면은 지금은 아마도 지금 안 사도 나중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격대로 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현대차, 삼성 SDI를 매수하고요. 매도한 거는 현대로템, LG넥스원, 효성 TNC,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를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전쟁이 여기저기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뭐 트럼프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 몇 년간 방산주가 올랐던 거는 전쟁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가 많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쟁이 사라지게 되면은 분명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빠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증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바이오에서 강한 반등을 나타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 중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 막판 나온 정치 테마주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재명 위증교사 1심이 무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만 아직까지 소송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급등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1,402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자재는 천연가스가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상승, 상해랑 항셍은 하락. 미국 선물은 지금 현재 반등을 해내주고 있으며 그리고 선물옵션을 봐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큰 선물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많이 줄이긴 했네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하나 오션, 코스타 인버스, 현대 건설, 삼성 중공업, 현대 제철, 코스모 신소재, 삼양식품, 미국 S&P 500 ETF, 리가캠 바이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네이버, LG엔솔, HD 한국투자네아, HD 현대일렉트릭, HLB, 에코프로,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LG넥스원, LS일렉트릭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LG엔솔, 셀트리온, SK이닉스, 현대차, 루닛,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주일정입니다. 내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팔란티어, 나스닥 이전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산업부에서 대왕고래 최종 승인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PCE가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STO, 바이오, 정치 테마주. 자, STO 관련주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STO 법제화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전부터 저기듯이 계속 봤던 섹터고 STO는 이제 여야 둘 다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라는 이제 이름값이 또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테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핑거 20% 상승, K옥시안 13% 상승. 그리고 앞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이 테마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핑거 기준으로 이 친구가 13,940원이 고점인데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맞고 떨어진다. 그렇다면 테마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겠죠. 제약바이오 좋았습니다.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V자로 올라가는 거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바닥을 다지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줍줍해 봐야겠죠. 알테오젠 13% 상승, 리가캠바이오 3% 상승, 121선 다시 또 회복했네요.
정치 테마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이었는데 무죄 판정이 나타나면서 지난번에 올랐던 뭐 SG 글로벌 PM 풍년은 하한가하는 모습이고 그 반면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상한가 하한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 테마주는 하지 말자라고 꼭꼭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처럼 결과가 뭐 나오는 날 그런 날이 있죠. 그날 전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날에는 매도를 당연히 해놔야겠죠. 아니다, 나는 이거 판사가 뭘 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해서 판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좋았습니다. 바이오가 막 떨어질 때 2차전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좋길래 내심 2차전지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유럽의 배터리의 희망이었다는 노스볼트가 파산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LNF 7% 상승, LG엔솔 3% 상승. 최근 이제 2차전지 차트를 보면은 뭐 에코프로비엔 그 친구들 말고요. LNF나 LG엔솔 이런 친구들의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내년에는 2차전지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행 관련주가 조금 좋다 말았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증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잠시 좋은흐름을 나타냈지만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겠죠. 참 좋은 여행 6% 상승, 롯데 관광개발 5% 상승,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가 나타났고 CNC 인터내셔널 11% 상승, APR 3% 상승.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속성이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오늘은 몇몇 기업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10%나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찍어준 주식 쭉쭉 잘 가네요. 반도체 오늘 고개를 들어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의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한다. 패스트트랙 이러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3% 상승, SK하이닉스 포악관. 의료 AI 관련주 급등합니다.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락했는데 그런데 알테오젠 등 바이오랑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루닛 22% 급등하면서 전고점 탈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딥노이드도 14% 상승하면서 전고점 탈환해냅니다. 이 정도면 겉토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쭉쭉 상승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도 슬슬 올라갑니다. AI 기본법 제정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AI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다. 이러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SP소프트 17% 상승, 폴라리스 오피스 5% 상승. 전선 전력 관련주 또 올라갑니다. 해저 케이블 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21% 상승, 가온 전선 14% 상승. 재건주 오늘을 조금 좋다 말았습니다. 젤렌스키 전쟁 내년에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상승하는 모습 플러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방산주는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삼부토건 6%, SG 5% 상승.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안보직에 대북협상가를 발탁했다고 합니다. 일신석재 22% 급등, 현대엘리베 1% 상승. CNT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강철의 100배 강도라고 하는데요. 이 파우더 제조 기술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관련주 급등합니다. 미래세 증권 보고서에서 게임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그 근거는 앱 수수료 인하가 임박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조금 뒤 8회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3% 상승, 펄어비스 보학관.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